볏짚 삼겹살 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서 어디 캠핑이라든가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해서 드시면 됩니다. 저 근데 저 말 많이 믿지 마세요. 일단 북한에서 구워 먹었던 그대로 한번 구워 먹어 볼게요. 볏짚을 넣어가지고 한번 구워볼게요. 근데 볏짚이 9,000원, 9,000원에서 18,000원에, 그리고 그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2,000원 해가지고 2만원에 샀는데, 아, 볏짚 이렇게 비쌀 줄 상상도 못했네. 나무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아니, 볏짚 보니까 북한에서 새끼 꺼던 생각난다. 저 이거 밭을 새끼 막 까가지고 바쳤거든요. 와, 진짜 새록새록하네. 와, 와, 진짜 잘 붙는다.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오호! 이렇게 해서, 오호! 아, 너무 좋다! 어허허. 이게 원래 이렇게 초벌을 이렇게 굽는 게 이게 되게 기술이 있어야 돼, 오빠. 안 그러면은 싹 타가지고 맛없어. 한 번에 너무 많이 떼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다 타. 그냥 못 먹어. 그름이 앉아가지고. 아, 눈물이 나와도 행복하다, 야. 간만에 볏짚으로 고기를 구워 먹다니. 앞뒤 보면 이렇게 그 볏짚 그 불향이 확 입혀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내놓을게요.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입혀졌다. 여보, 한 단이면 뭐 다 굽지 뭐. 금방 굽지 뭐. 자, 다 구웠어요. 이제 다 구웠어. 이렇게. 이렇게 범위에게 볏짚 다 묻었거든요. 이거 툭툭툭 털어내 깔리면 돼. 이렇게. 아. 볏짚으로 그냥 다 구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볏짚으로 구워 먹으려면은 삼겹살이 최대한 얇아야 돼. 그래야지 팍 이거 팍 익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 고기는 고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볏짚에다가 그냥 먹겠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다 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껍데기도 부드럽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벌로만 이렇게 구워주고, 그리고 바로 가마솥에다가 구워서 먹도록 해볼게요. 와우! 바로 여기다가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마 뚜껑이 지금 거의 지금 다 단 것 같아요. 이제 고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냄새 맡아보자. 아, 저벌구이 진짜 지린다. 오, 끝장이다, 끝장. 오야. 다 들어가라. 잘라볼게요. 이렇게 뚝뚝. 아우, 좋다. 불 좀 세니까 꺼낼게요. 이건 제가 만든 특제 소스. 맛있다. 확실히 볏짚에다가 고기를 구우니까 불향이 확 올라오네. 시청자 오라버니들도 하나 드세요.
마늘은 구워서도 먹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 향 나게 하는 게더 맛있거든요. 가마솥을 원래 이렇게 하면 기름이 다 이쪽으로 빠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주변이 지저분해져. 그래서 이렇게 된이 움푹하게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런 야채 같은 거 같이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나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여기다가 막, 아우야. 계란도 막 넣어서 튀어주고 이랬는데. 고추는 그냥 이렇게 양념장 해가지고, 이거 풋고추거든요? 아! 진짜 달다! 일반으로 그냥 구워 먹는 건좀 느끼한데, 볏짚으로 구워 먹는 건 절대적으로 느끼하지 않아. 거기다가 저는 이제 멜젓을 이렇게 찍어 먹는데, 멜젓을 찍어 먹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느끼하지 않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버섯도 그냥 쬐겨서 굽는 거랑, 그냥 통으로 굽는 거랑 맛이 완전 또 달라. 야, 너왜 이렇게 고기 같지? 맛있다. 아, 그리고 양고기도 볏짚에다 구워 먹잖아요. 아, 숯불 절로 갈아야 진짜 맛있어. 느끼하지가 않아. 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줄넘기 한 10개 하고 먹자. 훌륭한 조연이 있으면은 명품 조연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명품 조연이 바로 김치입니다. 돼지고기랑 김치는 전생에 부부였어. 얘네 둘은 찰떡궁합이야. 김치다가 고기 하나 딱 쌈싸가지고. 얘는 기름에 거의 뭐 튀어버렸어요. 새송이 버섯도 맛있어. 30개 갑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역시 야외에서 이렇게 구워 먹는 고기는 눈물을 한바탕씩 흘리면서 먹어야 돼. 도전! 저는 이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이의 먹방 여러분들과 함께했어요. 우리 그 시청자님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이거 진짜 크거든요? 완전 크. 이거는
액션캠. 저거는 메인 카메라. 저거는 카메라. 들어가자 얘기들아. 어머, 허이씨, 안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내일 봅시다. 안녕.